여기 위치는 여기 프린스 에드워드역 전철역 B2 출구 나와서 왼쪽 방향으로 유턴해서 계속 오면 되고요. 저기 도착을 했고요. 좀 좁고요. 그리고 냉장고 스타일 지금 엘리베이터가 지금. 여기 올라오니까 그래도 햇빛이 조금, 햇빛이 아니라 여기 형광등이 있어가지고 밝은 것 같고, 그리고 이렇게 유리가 저기 창문이 있어가지고 조금 밝고요. 여기 들어왔고,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렇게. 지금 마루로 지금 된 재질이고요. 여기 올라오니까는 꽃시장이 지금 보여요. 앞에 큰 나무가 가리긴 했는데 지금 꽃시장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오픈 키친 같은 그런 예, 주방이 지금 있습니다. 밑에 이제 세탁기하고 냉장고가 있고요. 여기 또 작은 또 창고 같은 그런 공간이 하나 있고요. 그리고 위에 엘리베이터, 저기 에어컨 있고, 그리고 오른쪽으로 지금 긴 복도가 있는데 여기 지금 작은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. 그리고 예, 또 여기 오른쪽에 또 화장실 하나 더 있고, 여기 또 방이 있고요. 방이 꽤 큽니다. 크고요. 그리고 여기도 방이 있습니다. 방이 그래도 이쪽 주변이 그렇게 뭐 우아한 곳은 아니라서 밖에 뷰는 이렇고요. 그런데 굉장히 안에는 이 밑에 나무 마루로 깔끔하게 지금 해놨고, 그리고 여기가 아마 안방인 것 같은데, 예, 지금 왼쪽 보니까 왼쪽으로 이런 뭐 수납장 같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. 그리고 이쪽도 지금 나름 이 주변에서는 높은 층이기 때문에 좀 뷰가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동할 하이 여기가 불났을 때 이쪽으로 막 대피하는 그런 통로인 것 같아요. 조금 구조가 피하는 부분이네요. 주변은 조금 경관은 그런데 안에는 굉장히 깔끔하게 해놨고요. 빼도 할 게 있다. 차도 바빠체. 사용 이제 가면. 사용 바빠체. 여기가 원래 발코니였는데 다 이렇게 확장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넓어졌다고 하네요 지금. 나무만 없으면 되게 경치가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나무가 있어가지고 조금 가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뷰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지금 29,000불인데 뭐 혹시 빨리 하게 되면 조금 깎아준다고 지금 얘기를 하네요 지금 보니까는. 네, 이제 그 프린스 에드워드 옆 쪽에 있는 제가 집을 보여드렸고요. 우리 제가 요즘에 이 부동산 이 직원들을 이제 섭외해가지고 집을 보는 게 쉽지가 않은 게, 왜냐면 그 친구들도 실제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, 물론 이제 제가 뭐 이 영상을 보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문의를 하면 제가 또 그분들 연결을 시켜 드릴 건데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잘 안 보여주려고 해요. 그래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은데, 또 시간이 되면은요 나 조금 더 우아한 지역 네, 그쪽 집 섭외해가지고 한번 이런 매매가라든가 월세 시세 같은 것들을 한번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조만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재.